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지금 전국이 비상인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류 운송업뿐만 아니라 각종의 건설, 농업, 각종 업종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이고요. 오상철입니다. 아, 화물연대 일단 뭐 이름에서부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 분들이 아니실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화물차 차주분들이 그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운행이 지금 불가피할 정도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소수를 어떻게 지금 구입하는 그 거래처가 있었습니까? 따로 구입하는 거래처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거기에서 요소수도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리터당 대략 1,000원 정도 씩 구매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그러면 그 주유소에서도 요소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할 곳이 없어서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도 요소수가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저희가 운행을 뭐 전북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북에서 뭐 타 지역으로 운송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주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조차도 요소수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이쪽에서 타 지역으로 운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차주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저희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조합원분들이 한 1,700분 정도 계시고요. 화물차 대수로는 한 1,8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화물차 한 대 차량이 필요로 한 요소수가 얼마나 되죠? 기본적으로 차량이 차 종이라고 해서 작은 차, 5톤 차, 1톤 차, 그리고 뭐 큰 차, 뭐 25톤 추레라까지 있는데요. 보통 5톤 차나 이런 차들은 하루에 한 10리터, 그리고 25톤이나 추레라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5리터까지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군산에서 울산까지 운행을 했을 때 거리가 왕복 거리가 한 7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출력을 힘을 많이 써야 된다. 차량에 힘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요소수 그 많이 먹습니다. 일단 요소수 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휘발유차를 운행하시는 분과 이제 경유차를 운행하시는 분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물론 또 LPG 가스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유차에 지금 이게 해당하는 요소수가 필요한 거죠? 예, 그 요소수라는 게 그 환경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그 매연을 절감해주는 그 장치에서 그 요소수를 같이 그 태워서 그 환경 그 질소 뭐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게 법적으로 요소수 주입 차량은 반드시 요소수를 이제 주입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 노후 차량, 노후 경유 차량들이 매연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현재 서울 경기도 쪽으로는 아예 진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들을 전부 다 그 신형, 뭐 그 환경 규제에 맞게끔 요소수를 들어가는 차량들로 거의 99% 이상 그 대체해서 바꾼 상태입니다. 예. 요소수 가격이 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전과 지금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요소수를 리터당 1,000원, 예. 보통 10리터짜리 한 통을 많이 사면 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주유소에서도 리터당 4,000원. 조금 저렴한 곳은 리터당 2,000원. 그러면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비싼 건가요? 예, 원래 비쌌습니다. 요소수가 리터당 1,000원씩 했었으니까 지금은 많게는 인터넷 보면은 리터당 15,000원에 올라오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그러면 지금 뭐 화물연대 우리 기사님들은 이 화물차는 반드시 요소수를 주입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로 뭐 힘든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굉장히 올랐잖아요. 여기 요소수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물론 뭐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멈춰 서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파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따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 지역으로 운송을 갔을 때 그쪽 지역에서도 요소수가 부족하다 보니 기존의 단골 고객인 그 차주분들을 주유를 그 요소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차주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먼 거리로 장거리 출장을 가시게 될 때는 요소수를 그러면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혹시 구입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 기존에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요소수를 차량에 10리터나 20리터씩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 그 차주분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입니다. 예. 일단 하루에 차량이 요소수 10리터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그 운행 거리가 적게는 500km에서 많게는 7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에서 울산 왕복이 700km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리터씩은 차량 한 대당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요소수를 지금 비축하고 있지는 않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뭐 요소수 관련해서 지금 처음 겪는 경우라 이걸 뭐 비축하거나 뭐 보유해놨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걱정이겠습니다. 이 뭐 구하기 힘든 곳에서 요소수를 그러면 뭐 그래도 연대 차원에서 요소수 업체라든지 어떻게 좀 직거래를 통해서라든지 요소수 마련에 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행인 것이 지금 전북 익산 지역에 네. 아톤 산업이라는 요소수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네, 네. 그쪽하고 저번 주에 협약을 맺어서 일단 급한 대로 물량들을 조금 공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량별로 하루에 10리터 이상씩은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어떤 정부나 지자체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요소수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에 예전에 마스크 대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방법을 좀 이용을 해서 요소수 급한 차량들을 물론 익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었지만 그렇지 못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쪽으로도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요소도 마찬가지 원료된 요소도 문제지만 그 공급한 생산업체가 마찬가지로 생산량을 늘려서 일단 지자체에서 관여를 해서 그걸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딱히 지금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빠르게 어쨌든 정부에서 이 요소수 부속 사태를 좀 빠르게 좀 해결해서 우리 그 화물 기사들이 그 안정적으로 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00여 분의 우리 조합원분들 오늘 뭐 다 일을 나가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혹시 요소수 때문에 못 나간 그런 차량 기사님도 계십니까? 지금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이번 주까지는 운행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한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차가 이제 멈추는 차가 조금씩 그 늘어날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단 차를 멈춘 차부터 이거 지급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차가들한테 연락을 해서 요소수 이제 공급량도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저희도.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맨커가 간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요소수 사러 오신 거예요? 예. 익산까지? 예. 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아톤 사람은? 인터넷 이걸 잠깐 보고 왔는데요. 요소수 제가 화물차 운영을 하는데 아버지가 뭐 하도 이제 뭐 걱정을 하니까 딸이 이렇게 찾아봐서 이거 정보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러 찾아왔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됐네? 판매를 안 한대요. 판매를 안 하고 뭐 빨리 가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왔는데. 대전에서는 이 요소수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까? 구입을 전혀 못합니다.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일주일이나 10일에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주유소에서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대전에 있는 주유소에서 요소수 구입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는 이거 뭐 한 보름에 한 번씩 넣는 그런 경우라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떻게 뭐 요소수가 막 이렇게 갑자기 조금 필요해서 들어갔더니 그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유소에서 막 이렇게 통에다 막 빼고 그러더라고, 요소수를. 그래서 판매를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해주고. 글쎄,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안 한다고 하니 이거 참 난감하네, 이것도. 빈 차로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부러 또. 참 이거 난감하네. 잠시 멈춘 지 한 3일 정도. 아,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부터 개인한테 판매를 금지를 했어요. 왜 그런 이유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개인, 이제, 원래는 개인들한테 판매를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제조업체다 보니, 이, 어려우신 분들이 문 앞에서 자꾸 막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막 하다 보니, 막 한 300명씩 이 회사의 문을 앞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회사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리고 또, 여러 관에서도 그렇고, 이 개인들이 사재기하는 문제들 그렇죠. 때문에, 그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우리 직원들도 너무 피로도가 쌓이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을 개인들이 사서 인터넷에 12,000원에 구입을 해서 10만원에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 많은 그 좀 불합리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개인들한테 파는 것을 전면 다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오신, 대전에서 오신 우리 시민분께서는 피해 자가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예, 선의의 피해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대전에서 오셨다 그러는데, 대전 아니라 창원에서도 오고, 영월에서도 오고, 두 통을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내가 차를 타고 가겠다 이런 분들도 전화가 수도 없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일적으로 우리가 다 공급을 해드릴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요소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래서 이런 그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런 역효과를 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도 좀 이런 그 개인들한테 주는 그런 것들을 좀 지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 이해는 좀 뭐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좋은 기업이다, 이제 처음에 기사를 보고 굉장히 참 좋은 기업이다, 이윤을 추구를 안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는 호감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어때 담당자님께서 충분히 제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뭐 회사 규정상 그런 규정이 있고 하겠지만은, 근데 참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통만이라도 어떻게 좀 안 될까? 화물을 운송하시는 저거를 하게 와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생계가 지금 막막한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토요일날 일요일만 해도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실은.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분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던 게, 그런 분들도 할머니들이 여기서 내 아들이 운행을 못 나가서 이러고 있어서, 아들은 운행 나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고 두 분이 오셔갖고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 두 통만 사가게 해줘 이러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서 시작했던 것이고, 또 그 저 젊은 부부가 트럭을 운영을 하는데 요소수가 없어서 운행을 못 나간다 이런 사정사정으로 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너무 변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 악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생산된 네. 다섯 번째로 생산된 제품이 오늘 저녁 때 인터넷에 10만 원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진짜 시중에 가면 5만 원, 6만 원을 주고도 못 사는 요소수 제품을 이분들한테 우리 원가에 조금 더 포함된 12,000원에 공급을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어제 인터넷에 그 주말에 어떤 사람이 익산 업체 모 업체 제조업체 가면은 3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가봐라 이렇게 인터넷에서 띄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들으시죠. 오늘 지금 입구에서부터 이 요소수 구입하려고 오신 분들,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분들, 심지어 뭐 대전에서 오시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아,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셨습니다만 또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어쨌든 차차 말씀을 좀 들어보기로 하고, 아톤 산업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이제 저희는 그 2014년도에 환경 전반을 하는 이제 회사로 작업을 해서, 유로6가 이제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차량용 일반 발전소용 산업용하고 차량용을 같이
전라남북도 충청도 뭐 이쪽에 전혀 안 했을 때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예. 이거는 처음 시작하게 됐죠. 예. 자, 아톤산업 대표이사인 김기원 대표이사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글쎄요, 이 요소수가 이제 필요로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수를 이제 환경 차원에서 주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소수의 이 품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먼저 좀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보통 매스컴에서 나오기를 이제 중국발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유럽 쪽은 이 전부터 지금 조금 전부터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22년도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지금 전력 문제,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두 개 문제가 전력을 많이 써야 되고 이 환경을 지금 오염시키는 산업이 요소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판매를 지금 중단한 걸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중국에 다 의존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원 이사님, 우리 지역에서는 요소수를 만드는 회사가 이곳 익산에 소재한 아톤산업 하나인데 우리 지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아톤산업과 같이 요소수를 만드는 제조업 업체가 많지 않은가 봐요. 예, 일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타시군에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드는 공정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라 원료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대란이 일어난 거죠. 예. 지금 뭐 아톤산업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직원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국적으로 지금 아톤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톤 산업에서 요소수를 뭐 잘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김기원 대표님과 직원분들께서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좀 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료를 중국에 오는 배를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돌았던 거고 이 지역에서 이제 각 기관장님들이 예. 전라북도가 좀 낙후되다 보니까 또 오늘도 잠깐 그 만주 무주 예. 지난 장수 같은 데는 가스 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 버스가 디젤 차량으로 있다 보니까 요소수가 없으면 마을 버스가 안 다닌다고 그래서 잠깐 협약식도 하고 왔습니다. 예. 예. 협약식도 하시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에게 또 저렴하게 또 요소수를 또 공급도 하셨고 아침 6시부터 이제 줄을 뭐 몇백 리터씩 서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저렴하게 많이는 못 주고 1인당 두 통씩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그게 악용이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고 또 그럴 때 마음이 좀 아팠죠. 2015년부터 시작한 이 요소수 공급이 시작됐다면 요소수를 만드는 생산 제조 업체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중간에 문을 닫은 회사들이 많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원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원료가 없고 지금 이제 대중국에서 이제 물량이 그 원료가 들어온다면은 예. 이거는 뭐 바로 이렇게 해결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원료인 요소가 들어오는 마지막 배를 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언제까지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 내년 2월 것까지 원래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예. 요즘에 이제 수요가 너무 많고 각 그 지자체별로 생활 특수 목적 차량이라든가 뭐 생활 쓰레기 차량, 뭐 소방서 뭐 이런 관급에서 급히 필요한 구급차 이런 거에서는 빨리 즉시 이제 예.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요청 때문에 저희가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지금 생산을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이 많이 예, 빨리 고갈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화학적 요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소인 원료를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10여 년 전까지는 남해화학이라든가 삼성에서 이거를 생산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석탄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산성이 안 맞아서 생산을 안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삼성 정밀 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간에 그 제조를 중단한 이 요인이 바로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미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참 이 어찌 보면 직원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29명 있습니다, 저희는. 예. 30명의 이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온 데는 전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뭐 더욱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요소수의 제조업체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특히나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또 소방서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수인데 수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예. 우선적으로 좀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많은 양은 아닌데요 예. 조금은 부족하지만 나눠 써야 되지 않을까. 글쎄요. 그 명패 옆에 붙여있는 문구가 정말 잘 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참 특이한 문구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네요. 예.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 이름감을 표현하는 거를 저도 이제 출근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정말 잘 돼. 뭐 이런 자신감의 일원으로 우리 뭐 얼마나 좋은 표현. 예. 간결하면서도 좋지 않을까. 서로에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자신감입니다. 예. 저희 직원들은 다 똑같이 자신감 있고. 글쎄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일까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요소수를 서로가 나눠 쓰는 그런 마음, 나눠주는 그런 마음, 비싼 값에 팔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 잘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 잘 돼야죠. 다 잘 돼야 돼요. 참 이 조그만한 중소기업에 또 우리 대표이사님의 이러한 정말 잘 되라는 철학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아주 기감이 되고 전달이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요소수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죠. 자치단체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익산에서 해법 마련에 나섰는데 익산시의 정원율 시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소수 공급 업체가 우리 지역 익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정문 앞에서 요소수 구입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도 봤고요. 예. 그 업체 대표님과의 인터뷰도 했습니다. 상당히 지자체와 이 업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서 긍정적인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아톤산업이라는 기업인데, 예. 우리 지역에 지금 있다는 이유로 지금 통큰 결단해서 이제 지역 사랑을 직접 이번 실천하시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 통큰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가격을 지금 거래드린 것이 보통 5만 원, 10만 원 거래되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는 정상 가격으로 그대로 공급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렇습니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익산의 정상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은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기회를 포기한 것인 거죠. 맞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예. 그래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인데 왜 그렇게 예. 통큰 결단을 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 요소수 일단 뭐 익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13개 시군 함께 지금 필요한 업종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마을버스도 네. 그렇고 소구방 등 특수 분야의 차들 운행은 불가피한 상황일 텐데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고는 약정은 했지만은 예. 더 급한 타 지역 사람들 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꼭 필요한 물량만 사자기 없이 꼭 필요한 물량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공급에 나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컴퓨터에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아하. 어느 업체한테 며칠 날 얼마가 갔다. 예. 이것을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익산 행정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활봉 그 실내체육관에서 직접 판매를 한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장사진 예. 이룰 정도로 다녀가셨잖아요. 예, 예. 우선 급하신 분들부터 왔으면 좋겠다. 야, 예. 지금 매일 그 공급은 되는 건데 지금 요소수가 없어서 차량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염려를 해가지고 미리 사놓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섞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천천히 오셔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예. 양보를 하시고
지금 당장에 요소수 없어 차량 세워놓으신 분들 이분들 예, 네. 중심으로 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꼭 필요한 양만 주기 때문에 그런 과제 몇몇석이나 사재기는 없을 걸로 저희는 예, 봅니다. 예. 이번에 예. 그 사장님의 그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이건 그 통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눈앞에 큰 이익을 포기하고 지금 전부 다 그 정상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다행스러운 것은 이분이 그 풍기현상 생기기 전에 원료인 요수를 맞습니다. 상당히 확보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원료를 공급 그 확보할 때도 계속 같은 가격으로 산 것이, 그 산 것이 아니고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사오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더 비싸게 사오고 예. 그 원료 구입 가격이 다 달라요 사실은 예. 이번 입장에서도 근데 그것을 종전의 가격으로 판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를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조금 안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예. 그 공급하는 그 우리 체계를 예, 예.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금일부터 주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물량도 두 배로 늘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홀짝제를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실 때는 차량 등록증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꼭 본인이 아니라도 된다. 예. 예. 차량 등록증 말씀은 본인은 그렇죠. 생업을 위해서 영업을 나가야 예, 되는데 예.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예, 지금 저희들 이제 승용차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급을 합니다. 예. 네, 승용차는, 저희들이 그, 한 5리터 정도로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예. 왜 그런 거냐, 그 10리터를 넣으면 그 10,000km 달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5리터면 5,000km 달린다는 소리인데, 5,000km면 한 뭐 3, 4개월은 타지 않습니까? 충분하시죠? 예, 뭐 일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정부 대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도 뭐 필요하면 다시 이제 그렇죠.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필요하신 분들 순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우리 예. 이것을 뭐 그 공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나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필요할 때 한 번째로 가져가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예.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못 가져가 다 그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질서가 유지가 되지. 이거 내가 오늘 못 받으면은 이건 뭐 다 아주 영원히 못 받는다 이렇게 급하게 예. 생각하시니까 혼자 변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예. 예. 그 말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익산시 정원율 시장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We'll be right back.